오늘 쉬니까 너무 좋다. 그래, 이렇게 쉬는 날 자기 개발을 해야지.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? 뭘 만들어? 아, 엄마. 아, 이제 저도 어엿한 직장인인데 노크는 좀 해주셔야죠. 똑똑똑. 아, 아니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다 들어오시고 똑똑. 아, 근데 뭐 만든다 하지 않았냐? 내 자신을 더욱더 훌륭한 어른으로 만들어볼까?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. 그건 그렇고 달파너 너무하다. 예? 엄마도 스타벅스 마실 줄 알거든? 아, 엄마 냉장고에 제가 사놨습니다. 꺼내서 드시면 돼요. 설마 옛날처럼 거기에 풀 넣어놓고 하는 건 아니지? 어머니, 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에요.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래, 그럼 엄마 한 모금만 마시자. 에? 아니, 냉장고에 새거 있다니까요? 외모가 찔리시나 보지? 아니, 어머니, 우리가 아무리 가족 관계여도 제가 입대면서 이렇게 마셨던 거를...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자. 예. 이봐 이봐,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? 아이고, 속 터져.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걸 만들고 있어. 언제 철들래? 언제 철들어? 아니, 하도 아직도 슬라임 만드냐면 뭐라 하시니까... 저기 죄송한데 엄마인 척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어요. 어, 진짜 너무 연기 훌륭하셨어요. 와, 어찌나 저희 어머니 같으신지. 아, 만족하셨다니 다행이네요. 아, 예, 수고비는 제가 계좌로 보내놨습니다. 바쁘시겠지만 리뷰랑 별점도 좀 부탁드릴게요. 걱정 마세요, 리뷰 잘 쓸게요. 예, 그럼 다음에도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. 예, 들어가세요. 진짜 별걸 다 한다, 별걸 다 해. 아, 뭐? 슬라임이 아직도 만들고 싶어? 야, 그냥 옛 추억 생각하면서 한번 해본 거야. 뭔 슬라임이야, 슬라임은. 일본어 공부해야 되니까 좀 가져라. 설마 거기에 글리터 숨겨놨냐? 야, 볼래? 아무것도 없지? 어? 나 진짜 공부하고 싶거든. 제발 좀 가줄래? 나도 오기 싫었는데 엄마가 김치 갖다 주라 해서 온 거거든? 아, 냉장고에 넣고 가. 그 과자 봉지는 뭐냐? 야, 이미 다 먹은 거야. 없어. 가, 빨리. 너 있어도 줄 거 없으니까. 냄새가 난다, 냄새가 나? 뭐가?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야, 쓰레기야. 내가 버릴게. 됐지? 이제 가. 쓰레기라고? 어디 보자, 과연 쓰레기일지. 이봐 이봐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니, 너는 뭐 남의 집 쓰레기통까지 뒤지냐? 또 있지? 야, 진짜 이제 없거든? 그 필통도 수상하단 말이야. 봐라, 봐. 없어, 없어. 봤지? 없잖아. 있는데, 키위토핑. 보여? 아니, 이게 보인다고? 엄마가 알면 참 좋아하시겠다. 용돈 줄게. 얼마나? 3만 원?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어, 정말. 오케이, 오케이. 물가 반영했다. 5만 원. 저기 동생인 척 이용 시간 종료되었어요. 어, 수고하셨어요. 와, 저 진짜 반말이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제 동생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. 실제로는 제가 누나더라고요. 아, 누나셨구나. 동안이시네요. 아니, 근데 어떻게 쓰레기통까지 뒤지실 생각을 하셨어요? 저 쓰레기통까지는 뒤지실지 모르고서는. 아, 그거 추가요금 5,000원인데. 아, 추가요금. 제가 괜히 했을까요? 아니요, 아니요, 좋았어요. 5,000원 값어치 충분히 했습니다. 그럼 리뷰 좀 잘 부탁드릴게요. 네네, 리뷰 잘 써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와,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. 너무하냐? 아, 아빠. 저는 그럼 가볼게요. 아, 예, 들어가세요. 동생인 척을 해? 아니, 그냥 혼자 심심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가족 체험 해주는 서비스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.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그냥 너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지. 아유, 당연히 잘 살고 있죠. 아이고, 맨날 라면만 먹나 보구만. 아니요, 밥도 챙겨 먹는데 가끔 가다가 먹으려고 사놨던 거예요. 그럼 하나 끓여봐라, 좀 출출하네. 예? 아, 이걸 드시겠다고. 너 아직도 거기에 슬라임인지 뭔지 숨기고 그런 거냐? 아버지, 제가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회사원인데, 아, 그렇게 막 숨기고 막 감추면서 슬라임 만들겠어요? 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럼 좀 끓여봐. 아버지, 저 정말 불효자로 만드실 거예요? 제가 아버지 오셨는데 이런 육개장이나 대접하겠어요? 나가시죠. 짜장면에 탕수육 콜? 오, 좋지. 그럼 나가자. 아, 여기서 콜 하시면 어떡해요. 여기서는 이제 이거 딱 뒤져가지고 이렇게 꺼내셨어야죠. 아,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. 혹시 알바 처음이세요? 제가 아빠 역할은 두 번째라. 아, 그렇구나. 제가 최소 가족 플레이 10번은 하신 분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오늘따라 아빠인 척하는 분들이 스케줄이 다 있으셔서. 저 지금 이 육개장도 준비해놨고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폼볼도 또 넣어놨고, 이것도 사실 액티베이터거든요. 죄송해요, 제가 회장님인 척 사장님인 척 전문이라 부족했네요. 아니에요,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결제하고 리뷰도 작성해드리긴 할게요. 근데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.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이만. 예, 들어가세요. 아, 마지막이 좀 아쉬웠네. 그래, 뭐 그럴 수 있지. 에휴, 슬라임이나 하나 만들면서 힐링해야겠다. 근데
오늘따라 예전 그 잔소리가 그립네.